레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백립을 지분하고 그리고 원자재를 구매했다. 그러면은 A는 원자재가 100 그리고 현금이 100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데빗과 크레딧입니다. B도 마찬가지 차변과 대변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은 현금 100, 대변은 원자재 100 구성되죠. 그런데 표준화폐 관점에서는 모든 거래는 그냥 교환이에요. 소유권의 상호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폐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B의 URI, B의 자산, 그 자산을 표명하는 IP 주소 혹은 고유한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 고유한 식별자, 그죠? 그리고 A의 현금이든 뭐 자재든 집이든 땅이든 다 고유한 URI를 가지는 것이 표준화폐 플랫폼입니다. 이 서로 간에 각자의 URI가 지칭하는 재화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표기할 게 없어요. 그냥 소유권. 이 소유권과 B의 URI, B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는 재화, 그 재화의 식별자 URI, A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재화, 그 재화의 식별자인 URI. 요 두 개를 서로 교환하면 이 URI의 새로운 주인은 A가 되고 여기 URI의 새로운 주인은 B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이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기록할 때 이 장부에서는 그냥 요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래의 해시와 그리고 요 데이터를 합칩니다. 합치면 요렇게 데이터 뭉치가 만들어지죠. 요 데이터 뭉치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이 각각 A와 B는 각각이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 같이 해시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오픈 해시, 해시 체인이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분계장과 B의 분계장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이 서로 해시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공유하냐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공유합니다. A와 B 간에 서로 교환이 발생한다. 그죠? A도 자기의 어떤 거래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B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 지금같이 백립을 주고 땅이나 뭐 건물이나 원자재를 사는 구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거래 명세서는 조금 전에 봤던 그겁니다. URI, A의 URI와 B의 URI를 교환했다는 정보죠. 이 정보와 여기 있는 이 해시,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해시가 있죠. 여기 있는 해시와 여기 있는 해시를 데이터를 합쳐서 또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져서 B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위조한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위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해시가 깨지고 여기 있는 해시가 깨지면 여기 있는 해시와 여기 있는 해시가 깨지게 되죠. 따라서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의 해시가 깨어지면 그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든 거래자들의 해시가 깨어지고 그리고 페이스북과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일곱 다리를 건너뛰면은 세계 누구든 자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 페이스북의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죠? 그걸 뭐 친구 사이인가? 일곱 단계만 거치면은 전 세계 누구든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는 결국 다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은 전 세계 누구든지 어느 한 명이라도 위조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조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계층 구조, 그죠? 적극적으로 계층 구조를 따라서 먼저 이 가지의 위조는 위에 있는 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가지와 그랬던 다른 사람의 해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 나무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루터기에 영향을 미치고 수풀에 영향을 미치고 온누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그럼 지구상에 누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 장부만 바꾸면은 전 지구 전 세계의 표준화폐 플랫폼이 중단되는 거 아니야. 와 신난다. 내 장부 한번 바꿔보자. 열심히 해킹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킹해서 자기 장부에
데이터를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의 표준화권 플랫폼이 멈추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나무가 멈추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가정의 회계 정보가 멈추게 되는 거죠.